비보가 날아든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전보가 왔어요. 동생이 사망했다는 그냥 전보요. 최승준 소위 사망이라면서 전보가 와서 그때 접했고요. 인하대 ROTC 출신으로 한 달 전 장교로 임관한 동생은 당시 육군 보병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축구 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축구 보다가 운동장 예, 축구 보다가 갑자기 절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에 이제 갔었을 때 처음에 이제 동생을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군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7년 만에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보내신 분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받아야죠. 제 동생이 겪은 건데 저도 알아야죠.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참혹해서 제가 이거 못 보내겠다고. 그분이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아,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이건 어디에서도 제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수기로 쓰셔서 아, 네, 그렇죠. 30여 년 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방부에 1984년도 훈련 중에 돌아가셨거나 복무 중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1984년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련 기간 사망한 장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 그 당시 이미 과로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입니다. 군 동기의 죽음이 평생 가슴에 사무쳤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최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는 함께 훈련받은 중대원 2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원래 알던 친구였어요? 이름도 몰랐지. 그러니까 단체 사진에서 얼굴이 가려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착각했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기의 죽음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이상봉 씨.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쭉 이제 중대별로 소대별로 앉아 있고 나고 한 세 명이 대표로 이렇게 불려 나갑니다. 친구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 맞는 거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첫 번째 친구가 맞고 나가고 두 번째 내가 불려갔거든요. 한 대를 딱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입으로 끼고 꼬그려져 버렸어요. 훈련 기간 강도 높은 얼차려와 구타가 빈번했고 특히 최승균 소위에게 집중됐다는 겁니다. 한두 장면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친구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거꾸로 매달려 놓고 코에다가 주전자로 물 붓는 거라든지 그거는 직접 이제 눈으로 보면서 처적 걷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친구를 본 기억이 이제 저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더라. 친구의 억울함을 눈감았다는 죄책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으로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은 중대원 200여 명의 소지를 파악해 일일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206명 중에서 한 6, 7명만이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70여 명이 넘는 분들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206명 가운데 70여 명이 답장을 보내었고 그중 46명은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야전 침대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알루미늄 세시로 된 그런 파이프 비슷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희는 행군 도중 발목을 다친 것으로 보였고 그로 인해 남들처럼 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북 유격장 인근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 새벽 1시부터 꼬박 12시간을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행군하면서
다리를 조금 삐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쳤다고 다리를 해서 조금 우리 번대하고 예. 조금 늦었는데 예. 길어야 한 6, 7분? 내가 볼 땐 당연히 다리가 그럼 낙오를 할 수밖에 없죠. 낙오자 그룹엔 강도 높은 얼차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건 그날 오후. 구복을 하는데 낙오된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그 선녀탕에서 박박박 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더러운 우물은 다 뒤집어 쓰고. 이른바 선녀탕이라 불리는 잠반통 물에 들어가 심한 얼차려를 받게 된 최소희.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구목 같은 거 맞으면요. 각구목이 부러져요. 왜냐하면 한 유격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PT 체조라고 계속 하거든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들 알들이 꽉 빼게 있어가지고 웬만큼 맞아서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괭이 자루 같은 거 안 부러지는 걸로 때렸죠. 교관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던 최소희가 순간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격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벽돌을 집었으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서서 사람을 향해서 벽돌을 던졌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누워있는 상태로 벽돌을 들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지상에서 5cm 떨어졌을까요? 벽돌을 그냥 끌듯이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만 좀 때려라 그런 제스처였어요. 그 걔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왜냐면 내려도 그랬을 거니까. 죽은 거 처음 내가 느껴봤으니까 살면서.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인근에서 테니스를 치던 유격대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유격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최소희에 대한 집중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들리는 거는 뭐 밤에는 계속 구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느냐면 차렷장세에서 손은 뒤로 하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90도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90도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몸이 흐트러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바로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보통 얼굴 다칠까봐 뭐 고개를 들거나 어깨를 돌리거나 뭐 허리를 틀잖아요. 근데 저희가 멀리서 보니까는 진짜 일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젓가락 일자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조져놨길래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첫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밤새 얻어맞은 최소희.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얘 왜 못 나왔어? 그러니까 아프답니다. 그랬더니 가서 끌고 와. 해가지고 우선 이제 목에다 포승줄을 메고 나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동료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최소희는 목줄을 맨 채 교관에게 따로 끌려다니며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암벽 밑에 앉아있다거나 밧줄을 맨 상태로 또 어떤 교관이 와서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밧줄을 나무에 걸어서 서 있게 한다거나. 교관들의 가혹 행위는 거의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런 강의를 들을 때 교관이 최소희를 발을 묶더라고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서 당기니까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꽃갱이 자루로 구나 신은 채로 사정없이 구나를 때리더라고. 비명소리도 못 질러고 그냥 그렇게 맞는 거죠. 그중에서도 교관 한 명이 유독 최소희에게 가혹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구타가 심했던 교관도 목에 줄을 매 끌고 다닌 교관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사열대 앞에 앉아 있었던 최소희. 하지만 당시 최소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친 동기들이 복귀할 무렵 최소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사망 직후 이루어진 헌병대 조사. 친구의 죽음이 왜 과로사로 둔갑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쪽에서 부검학원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부 사진인데 그 하반신 그 부위였는데 이거 엉덩이, 허벅지 뭐 이런 거 다 거의 까매요. 여기가 이 하체가 그냥 새카맣어요. 이거 보라고. 이게 사람 이게 맞아들이 된 거라고 이걸. 그래서 이거는 명명백백히 이거는 거의 맞아 준 거니까 이거는 진실을 밝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그 선생님한테는 왜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맞냐? 이런 상황이 뭐 그러더라고요. 맞은 거 맞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했죠. 진상을 조사하는 줄 알았죠. 이거를 왜 죽었는가. 하지만 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원래 아팠다. 감기가 심하게 들었었다. 그 바지 주머니에 감기약 봉지가 있었다고 하더라. 감기 몸살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체 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청장년 급사 증후군. 평상시 굉장히 건강했던 청년 또는 장년의 사람이 자다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부검을 해봤더니 질병도 없고 뭐 어떤 약동물도 나오지 않고 당연히 외력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원인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계절이 바뀔 때 그 정도 나이 때가 수면 중 돌연히 사망하더라 해서 아직은 증후군이라고 붙여놨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비슷한 패턴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사망하신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건은 수면 중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온몸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 보여지고 낮에 갑자기 쓰러진 것이 목격된 바가 있는데 이건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란 말은 아예 어불성설이고 흔히 우리가 맞아 죽는다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상한 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부검 감정서가 없다는 점.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사진을 붙여가면서 이제 감정서 쓰게 되죠. 그 감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최소희의 친구가 봤다는 부검 사진도 서류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들에 대한 뭐 시반이나 이런 반응들에 대한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사진도 없고. 사진이 있었으면 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아마 사진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동북 유격장에 방문했던 ROTC 선배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최소희가 혼자 텐트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벌써 내가 막차에 들어갔을 때 걔가 나를 보고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저 최소희가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왜 후송을 안 시키고 전화 안 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후송 빨리 시키소. 이러니까 나 후송 못 시킨다 하더라고. 대장 명령이니까 못 시킨다 하더라고. 대장 명령이 나버리고 그 환자를 의사가 봐야 되지. 대장이 이걸 환자 보나. 후송 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저 그 뭐 훈련받는 유기장 걸로 가봐야 되니까. 내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 또 가봤어. 그 살릴 수 있는 건 못 살지 않습니까? 그 후송 보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수소문 끝에 우리는 당시 유격대 군의관으로 일했던 윤모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이 상태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빨리 후송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하도 오래된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도 오래된 이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안 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소희의 죽음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군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올바른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고춧가루 풍물을 갖다 거기다 코에다가 그거라. 하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돼. 그거는 만행이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관들은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관에 대한 정보는 졸업 앨범에 실린 단체 사진뿐. 이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동기생 중 여럿이 같은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만약 한다면 이 양반 아니면 이 양반 같기도 해요. 체육과 출신이라는 것만 들었어요. 그 대학교 체육학과 나온 그 중위 그 사람이에요. 몽둥이도 그 사람이 가지고 다녔고 가장 악랄하게 했어요. 수소문 끝에 당시 동북 유격장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혹행위가 심했다라고 증언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첫날 많이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아, 첫날 어떻게 맞아요? 첫날 체조하고 목봉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목봉 훈련을 시키셨던 분이 목줄을 끌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없으셨다고? 그 이런 많은 데서 어떻게 목줄 끌고 다녀요? 사람인데 어떻게 개같이 목줄을 끕니까? 최소희의 넋을 달래는 진혼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37년 만에 밝혀진 동생의 억울한 죽음. 어느새 반백이 된 동기들이 최소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37년. 가해자들과 군 당국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